쳐서 출근길, 등교길 모두 힘드실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추위를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강추위가 몰아닥친 미국 동부 뉴저지의 한 바닷가입니다. 신호가 울리자 제각각 다양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바닷물로 뛰어드는데요. 올해로 22년째 열리는 북극곰 수영대회입니다. 2,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3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고 하는데요. 이번에는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. 복장만 보면 한여름 같은데 역시 강추위 속입니다. 암환자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이번 행사에 수백 명이 참가했다는데 이런 분들 덕분에 이번 겨울이 조금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.